북한 김여정이 남한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김여정을 둘러싼 뒷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뒤늦게 알려진 김여정의 방한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신정수 차장. 네. 김여정이 이 남한을 방문한 2박 3일 동안의 일정 동안 모 호텔에 머물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떠난 방 안에는 지문부터 머리카락, 심지어는 피부 각질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. 어떤 내용입니까? 어쨌든 그 북한 김 씨 일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지 경호하는 그 측이겠죠. 네. 북한의 경호원들이 싹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. 심지어 그 배설물까지 전부 수거를 해서 뭐 뭔가 나중에 저 김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체의 특성이라든지 질병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그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후문인데, 사실은 저기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빈급 인사들이 외국을 갈 때 외국 호텔에서 사실 그런 식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. 경우에서. 네. 근데 김여정은 뭐 일단 뭐 부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왔는데 그만큼 비중 있는 인사였기 때문에 북한이 경호해서 그런 작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고 보면 굉장히 아주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이런 모습, 그리고 또 김정은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직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심지어는 호텔 문을 열 때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수행원들이 문을 대신 열어주고 김여정은 문고리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. 네, 그런데 물론 뭐 문고리에는 지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. 네. 수행원이 열어줬으니까.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방에서 이틀 밤을 잤거든요. 네.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전 정보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, 네.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준 밥 먹었지 않습니까? 네. 밥 먹으면은 숟가락도 썼고, 접시도 만졌습니다. 당연히 네. 컵도 만졌죠. 네. 그러니까 컵과, 그 다음에 그 접시와 숟가락에 그 지문뿐만 아니라, 네. 타액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, 아. 아마도 김여정이 그 유전 정보는 좀 더 완전히 확보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안철수 수장님. 네. 지금 김여정이 내려올 때 이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수행원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왔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김창선 그 노련한 70대 김창선 서기실장이 따라온 것도 바로 그런 문제고, 과연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했을까요? 또 최용해가 단장으로 와서도 그렇게 했을까요? 바로 김정은은 김정은의 여동생이고 그 유전자의 본체인 DNA가 김여정과 김정은이 많이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었다.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은 과연 머리를 감았는지 아니면 네. 또 샤워를 했는지 뭐 네. 각질이 많이 떨어지니까,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DNA를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데 네. 과거 이제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우리 남쪽의 대북 특사는 박철원 보좌관이었고 북쪽의 대북 특사는 이제 허담이었습니다. 허담은 요 기흥에 내려와서 이제 어떤 재벌의 별장에서 잤는데 그 사람인 경우도 김일성의 먼 친척이지만 뭐 그런 일은 안 했고 심지어 이제 경호원이 불안하니까 같이 방에서 같이 잤다 뭐 이런 설은 있지만 어쨌든 김여정이 내려와서는 이와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 보면 얼마나 북한이 이게 최고 존엄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. 네. 자, 그런데요. 이런 가운데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원래 이 방한 당시에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돌연 북한 측이 거부해서 취소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신정수 차장. 네, 그렇습니다. 김여정이 그 우리 한국에 온 다음에 이틀째 일정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청와대 오찬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었죠. 11시에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그 청와대 회동이 끝나고 곧바로 펜스 부통령과 미국 정보 관계자 그리고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같이 만나서 북한 그 김여정 및 고위급과 회담을 해서 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북한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일정이 끝나고 곧바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바로 만남을 그러니까 펜스와 만나기로 했던 바로 2시간 전이니까 사실상 거의 직전에 그 취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 북한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불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없다 이렇게
했다고. 자, 뒤늦게 이렇게 밝혀진 북미 회담 불발 소식에 우리 통일부는 그럼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?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즉 고위단과 만날 예정이 있었는데 측에서 이를 취소했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부처 차원에서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?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. 들으신 것처럼 통일부는 청와대에서 확인할 사항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인데요.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. 미국 측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대화를 시도했다. 이런 그 보도도 오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? 예,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. 근데 북한에서 그러면 취소한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알고 있나요?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네요. 북한이 그 펜스 부통령과의 그 만남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거를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를 해서요.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지. 자, 통일부도 모른다. 외교부도 모른다. 청와대도 심지어 말할 수 없다. 그런데 미국은 왜 이 얘기를 이제 밝혔을까요? 예, 네, 그것은 아마 지금 이 평창 외교가 네. 북한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미국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세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미국 근데 왜 승리로 끝났냐고 하면 미국 쪽에서 그 북한하고 좀 대화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옹졸하게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네. 그 해석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미국 북한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북한이 대화를 거부했다. 라고는 그런 배경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언론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통일부와 청와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지 그 부분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안 소장님. 네. 안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? 지금 사실 북한도 미국과 무언가를 대화를 해서 어떤 압박을 좀 풀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김여정과 펜스가 만나는 게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왜 2시간 전에 저렇게 취소를 하고 돌아갔을까요? 바로 이제 2시간 전에 취소했다는 것은 김여정이가 왔기 때문에 가능했죠. 두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하지 평양에 무슨 물어보고 했다면 2시간 전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왜 했느냐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소리 있습니다만은 참 뭐 또 펜스가 이제 9.1날 그 탈북자들을 만난 데 대해서도 북한이 상당히 분노했다. 또 이제 평창 현지에서도 뭐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을 자극했을 수 있고 네. 여기서 아마 김여정이 뭔가 결정을 내렸을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 측에 의해서 이게 취소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탈북자 문제가 뭐 그렇게 북한을 자극했겠냐? 최근에 북한이 지금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공격에 지금 아주 화살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 그 분야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회담 안 하겠다. 이것은 결국 우리는 핵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. 이것은 이제 광고한 셈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김종봉 실장, 안찬일 소장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좀 고맙습니다.